자, 152페이지. 150페이지 맨 밑에 그림 10.3 위의 구조와 염산을 분비해서 위의 주세포에서 그리고 부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다르죠.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 펩시노젠이라고 발음하죠. 그리고 부세포에서는 염산. 위에서 분비 때문에 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산이, 염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죠. 그럼 153페이지로 가서, 아까 위의 pH가 2라고 그랬고, 근데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들의 최적 pH가 대략 8 정도 되는데, 그럼 pH 2인 상태의 음식물이 수장으로 내려가면 처음부터 소화가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럼 pH를 pH 8로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염산이 분비되고, 위에서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갔죠. 이걸 중화시켜야 돼요. 이자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이 분비되죠. 탄산수소나트륨. 저 이자에서 어디로 분비되냐면 소장으로. 지금 이 반응이 소장에서 일어나는데, 소장에서. 그래서 NaCl 만들어지고, 그리고 H2O 하나. H2O. 그럼 이 CO2 남죠. 이 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산과 염산은 강산이죠. 탄산소나트륨은 염기죠. 약염기.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죠. 중성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그래서 이게 중화반응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소장의 pH가 8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들의 최적 pH 8에서 소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양분의 흡수와 이동. 수용,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소장의 융털 구조가 있는데, 이게 융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구조이죠. 그래서 이 융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암죽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세관이 막 흩어져 있죠.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양분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가 다른데, 먼저 지용성 양분부터. 그 지용성 양분에 지, 글, 지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에는 A, D, E, K가 있죠. 암기하셔야 돼요. 이 녀석들은 융털 세포에서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게 융털 세포에서 흡수가 되고, 그 융털 세포에서 암죽관으로 이동을 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융털세포에서 흡수되는데 암죽관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융털세포를 생략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암죽관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암죽관들이 있으면 암죽관들이 서로도 연결이 되겠죠. 림프관입니다. 물론 암죽관도 림프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미세한 림프관을 암죽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림프관에서 어디로 가냐면, 왼쪽 쇄골 아래에 있는 정맥으로 갑니다. 쇄골 아래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심장 구조를 보면 대충 그릴게요. 모식적으로 방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심방, 심실. 우리가
보는 것과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실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인데 우심방으로 연결되는 혈관이 두 종류가 있죠. 물론 둘 다 정맥인데 위에서 들어가는 것을 상대정맥,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을 하대정맥이라고 하죠. 그럼 쇄골 아래에 있는 정맥이 이미 심장 위로 올라갔지. 그럼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어. 다시 하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 없지. 상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좌쇄골 하정맥에서 상대정맥을 지나 하나 빼먹었다.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네. 미안. 여기 가슴관 지나서, 그러니까 가슴관은 굵은 림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혈관으로 합류가 되죠. 좌쇄골 하정맥으로. 그리고 상대정맥을 경유해서 심장으로.